오늘은 가족회의 날이다. 얘기할 거 있는 사람 손. 나! 오빠가 화장실을 너무 오래 했어. 야, 그 내 장이 섬세한 걸 어떻게 아냐? 아, 더러워 진짜. 그러면 안방 화장실을 써라, 딸. 거긴 아빠가 하루 종일 쓰잖아. 야, 너 똥은 그렇다 쳐도 샤워 좀 빨리 하면 안 되냐? 야, 너 샤워할 때 너는 씨 그 바디 체크 안 하냐? 어? 야, 그리고 그 샤워할 때 그 맨몸 운동하면 씨 얼마나 그 느낌 좋은데 씨. 나와서 하라고. 그만 그만. 그러면 똥은 딸이 이해해주고 샤워는 아들이 양보해라. 딸이 아직 그 개연을 모를 수 있어. 아휴, 뭐 잘한다. 어쩌라고 이 뭐 안 잘하는 놈아. 자, 다음. 우리 식량 창고에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고 있어. 이번엔 어떤 단백질로 사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내보자. 계란은 어떠냐? 너 말고 멍청아. 아니, 당연히 단백질은 닭가슴살일 줄 아버지. 에? 그 달걀보다 닭이 먼저입니다. 우리 소고기 사자. 아버지, 근데 저 그 저번에 후치살 사러 갔다가 한테 맞아가지고 그거 안 되네. 괜찮아, 내가 사다 줄게. 어? 아, 진짜로? 오케이, 좋아. 안심이나 뭐 등심 이런 쪽 어떠세요? 부채살 10인분. 아, 부채살 괜찮다. 꽃등심 5인분? 그럼 등심 한 5인분? 사실 본론은 지금부터다. 홈짐을 만들면 어떻겠냐? 아, 무슨 홈짐이야? 헬스장 가! 왕복 근서실 네가 책임지냐? 어? 아, 그렇지, 시간 절약. 그럼 뭐 살 건데? 덤벨레! 아버지 파워링 먼저 해줘. 덤벨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. 아니, 아버지 뭐 3대 운동 뭐 덤벨로 하시래요? 3대 운동이 운동의 전부는 아니야. 아버지 3대 몇입니까? 고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아, 아버지 나약하시네요. 실망입니다. 너야말로 덤벨의 500가지 루틴을 모르는구나. 실망이다. 아버지 뭐 그 덤벨 다 치우실 거예요? 엠마! 덤벨은 다 같이 치워야지. 가족인데. 아, 둘 다 철 좀 들어! 들고 있어! 파월이 얼마인지 알아봐라, 아들. 아버지! 응? 아버지! 아, 짜증나. 엄마 왔어! 아이고! 아, 셋이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아, 이제 지금 몇 가지 회의를 좀... 어머, 어머 세상에! 네. 나 없이도 어? 회의를 다 해? 아유, 정말 장하다. 그래서 무슨 회의 했어? 그... 네. 엄마! 내가 제 화장실 오래 쓰는 거 뭐라고 했어? 잘했지? 이놈의 기지! 너나 수건 작작써! 어? 그리고 여기 그 바닥에 머리 타락이 머리... 여기 머리 빠진 사람 누가 있어? 어? 너밖에 더 있니? 어? 그거 다 주워! 저... 속상해 죽겠어 진짜. 청소도 안 하고 진짜. 다음! 단백질 추가 건에 대해서 조금. 아, 단백질 추가? 응. 소고기 한 15인분 정도. 소고기 15인분! 너 돈 있어? 다음. 다음? 끝이야? 운동기구. 뭐? 집에 뭐 운동기구 하나쯤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. 아, 나 잘못 들은. 아, 운동? 기구? 맞아? 내가 말하는 게? 아니 뭐 그 여보 그 이건? 이건! 뭐? 집안에 헬스장을 차려? 아이고 참나. 누구 돈으로? 어? 니들 먹고 자고 싸는 거 내 덕인지 몰라? 아, 그치. 난 그거 싫었어. 난 헬스장이 좋아. 나 빨리 가. 딸, 이리 와! 안 가! 예, 그래. 나 봐, 자세 봐달라. 그래. 얘들아, 아빠 꽂아줄게! 뭘 꽂아? 여보. 당신은 나랑 얘기 좀 해. 그렇지? 예. 따라와.